But you gotta be there for me too. But you gotta be there for me too.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인스타 뷰티 시청자 여러분, 리얼 뷰티 김지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한 인스타 스타를 소개해 볼 텐데요. 만나보실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멘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요가 필라테스 강사 원지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진짜 아까 저기 계실 때부터 봤는데, 몸매가 그냥 왜 요즘 약간 대세 몸매 이런 좀 요즘 좀 건강하고 진짜 이렇게 탄탄한 근육질 몸매 이런 몸매 정말 원업입니다. 너무 왜소한 몸매라서 저는 이런 몸매가 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된다, 선천적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가능할까요, 저도? 운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이미 타고난 몸매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가능하실 것 같아요. 빨리 꿀팁 전수해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꿀팁은 바로 스타일리시한 운동법입니다. 스타일리시하게 운동하는 게 대체 뭐예요? 그냥 뭐 건강하게 운동하고 뭐 그런 건 들어봤어도. 스타일리시하게 운동하는 첫 번째 비법은 아무래도 운동복을 좀 더 예쁘게 입는 방법이 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막말하게 있다고? 운동복이 중요하다고요? 네. 일단 예쁘게 입으면은 내 네. 몸매를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고 또 운동도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치, 이렇게 짝갈라붙게 하면은 너무 남의 시선을 한 몸에 사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 저는 운동할 때 타이트한 것보다는 좀 헐렁한 걸 많이 입었었거든요. 근데 남들 시선이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거울 보면서 이제 제 몸매를 조금 더 관찰하면서 운동하면 어느 부분에 자극이 오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 본인의 몸매를 체크하면서 하는 운동법이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정말 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스타일리시한 운동법,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부위, 요즘 좀 부각돼 보여야 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전신도 중요하지만은 몸매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제가 물어봤는데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니까 바로 엉덩이에요. 엉덩이요? 네. 일단은 이건 줄 알았는데 엉덩이. 요새는 이제 엉짱이다, 힙업이다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커트나 이제 바지 입을 때도 힙업이 되면 훨씬 더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꿀팁은 네. 바로 엉덩이에 뽕을 넣는 방법. 꿀팁? 엉뽕? 네. 엉뽕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엉뽕. 왜 일명 화가 나 있는 엉덩이란 얘기하잖아. 너 엉덩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니? 이러면 엉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엉뽕을 실제로 넣으면 되게 티가 나는데 내 엉뽕이면은 진짜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 꿀팁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엉덩이 화가 나 있게 만들어 봐요. 일단 이제 필라테스 강사로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원장님. 네. 그럼 제가 거기 등록한 학생처럼 정말 제대로 한번 알려주세요. 각오 되셨죠? 아, 그럼요. 열심히 해야죠. 어떻게, 뭐부터 할까요? 일단 운동하시기 전에 이제 비포 애프터를 위해서 줄자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비포 애프터를 먼저 재는 건 좋은데 이게 잠깐 한다고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재보죠. 그래도 원래 근육이란 게 인치로? 아, 왜 이렇게 줄여요? 32예요. 32? 네. 미스코리아 몸매요? 완벽하신데요. 너무 영혼이 하나도 없어. 자, 어떻게 뭐부터 할까요? 일단 네발기기 자세를 취해주실 건데요. 자, 어깨 아래 손목을 두시고 네. 자, 양쪽 골반 아래 무릎을 두실 거예요. 저 이 자세 자주 해요, 술 먹고. 그래요? 네. 근데 힙업 운동을 하실 때는 이제 허리가 무너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래서 아랫배에 살짝 힘을 주신 상태에서 등을 평평하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내로. 자, 오른 다리를 뒤쪽으로 길게 뻗어서 준비하실 거고 자,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골반 높이까지 천천히 올려주실게요. 발끝을 길게 뽑으셨다가 자 그대로 마시면서 내려오시고 다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뒤로 쭉 뻗어주시고 왜 떨려?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다리를 길게 뻗어주실 거예요. 자 5초만 잠깐
멈추셔서 힙 쪽에 자극을 더 느껴보시고요. 숨도 멈춰요? 아니요. 소분 하셔야 돼요. 마시고 내쉬고 반복할게요. 마시고 떨려. 하나, 둘, 셋, 넷. 허리 조금 더 들어주시고 다섯. 천천히 내려주실게요. 허리를 어때요? 어떻게 더 들어? 엉덩이 쪽에, 엉덩이보다 허리 쪽에 힘이 더 많이 허벅지에도 힘이 가는데요? 그럼요. 다리를 맞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힙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려면 네네. 다리를 이렇게 접으셔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 이렇게. 네. 그래서 발끝을 천장으로 뽑아내셔서 네. 발끝으로 천장을 찌르는 느낌으로. 엉덩이 힘은 네, 완전 엉덩이, 가요. 그렇죠. 오, 엉덩이 장난 아니에요. 보기만 해도 엉덩이가 F립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부에 코어를 잡은 상태에서 다리에 이렇게 볼을 끼우실 거예요. 끼우시고 볼이 빠지지 않게 고정을 하시고 숨을 코로 마시고 자 내쉬면서 발끝을 천장 쪽으로 뽑아내면서 엉덩이 힘을 주실게요. 네, 아까 잘하셨어요. 자, 마시면서 무릎을 바닥 쪽으로 내렸다가 다시 내쉬면서 둘 그렇죠. 마시면서 내려오시고 내쉬고 셋 엉덩이 힘을 꽉 주신 상태에서 잠깐 유지 그렇죠. 마시면서 제자리로 천천히 돌아오시고 처음이라서 진짜 조금 운동 부족인가 네. 봐요. 근데 잘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엉덩이에 자극이 바로 온다는 걸 느껴지시죠? 네. 엉덩이가 완전 그러니까 딱딱해져요. 그래서 엉덩이도 보시면은 근육이 그냥 동그랗게 있어도 위쪽, 아래쪽, 옆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옆쪽에 자극이 오는 방법은 똑같은 방법이신데 무릎을 약간 사선으로 뒤로 뻗는다는 느낌. 살짝 각도만 달리 하시면은 바깥쪽에 자극이 오세요. 다시 내쉬면서 바깥쪽으로 후. 좋아요. 마시고 내려가셨다가 이거 우리 강아지 오줌 싸는 거 같은데 두 번째 천천히 내려주시고 편안하게 잠깐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동작이 끝난 다음에는 상체를 살짝 뒤로 숙여서 아기 유식 자세로 호흡을 편하게 고르시고 오 진짜 힘들다 이거 그대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양쪽 10번씩 3세트 정도 해주시면 F립이 되실 거예요. 지금 해요? 아, 네. 그렇다. 아, 벌써 땀 나시죠? 이거 왜 제일 처음에 하는 거야? 다음 동작은 이제 누워서 하시는 브릿지라는 동작인데요. 네. 이제 매트에 편안하게 누우실 거예요. 자, 브릿지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신데 네. 일단은 뒤꿈치를 약간 엉덩이 쪽으로 살짝 당기실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무릎은 골반 너비 11자 정도 벌려주시고 이때 네. 공 이때도 마찬가지로 미니볼을 무릎에 살짝 끼우실 거예요. 네. 공을 안쪽으로 꽉 조이시고 양손은 엉덩이 옆으로 편안하게 내릴 거고 네. 자, 어깨는 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끌어내릴게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올라오셨을 때 관략근의 힘을 꽉 조여보세요. 좋습니다. 본인의 엉덩이를 만져보시면 땅땅하게 힘이 들어간다는 걸 느껴지세요. 좋아요. 자, 마시면서 천천히 내려가시고 다시 내쉬면서 둘, 셋, 내쉬고 넷. 자, 마지막 다섯. 자, 멈추셔서 홀딩을 가실 건데 이때 무릎에서부터 내 어깨까지 사선 일직선이 되시면 돼요. 자, 마지막 한 호흡만 내쉬고 천천히 윗등부터 내려놓으실 거예요. 다리 쪽이 많이 아프시거나 허리 쪽이 아프시면 공을 잠깐 빼셔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접어서 가볍게 잠깐 휴식. 이것도 쫙 이완 된다. 네, 맞아요. 엉덩이 뒤쪽 근육부터 다리까지 쫙 이완이 되시는 네. 동작이시고 이제 브릿지 동작을 제가 밴드를 끼워드릴 거예요. 누우세요. 네. 편안하게. 다리를 살짝 끼우실게요. 이 밴드는 이제 네. 탄성이 조금 있어서 강도가 좀 더 있으실 거예요. 밴드를 바깥쪽으로 열어주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엉덩이 바깥쪽 면이 조금 더 자극이 오실 거예요. 브릿지 자세로 다시 돌아가실 건데 골반 너비에서 다시 네. 숨을 마시고 자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말아서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보실게요. 후 그렇죠. 여기까지는 좀 전이랑 동작이 똑같으시잖아요. 네. 멈추신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바깥쪽으로 오픈 엉덩이를 올리신 상태에서 네? 올리신 상태에서 무릎만 바깥쪽으로 오픈 올린 상태에서? 네, 홀딩 하신 상태.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오고 내쉬면서 둘. 그렇죠. 여기 바깥쪽에 힘이 잘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네요. 네,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내쉬고 셋. 이런 식으로 반복. 엉덩이에 되게 쉽게 힘이 막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10번 이렇게 3세트씩 하시면 엉덩이에 훨씬 자극이 잘 오실 거예요.
마지막 동작은 제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자세히 옆에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거든요. 혼자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제가 혼자. 힘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동작은 이제 스쿼트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동작만 약간 바꿔도 힙 쪽에 더 자극이 와서 할 수 있거든요. 골반 너비 상태에서 어깨 긴장을 풀어주고, 자, 양손은 이렇게 크로스를 하셔도 되시고 허리를 잡으셔도 괜찮으세요. 다리를 조금만 더 넓게 벌려서 오른쪽 뒤꿈치를 드실 거예요. 자, 뒤꿈치를 든 상태로 하시면 조금 더 힙에 더 집중이 잘 가시거든요. 그래서, 자,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기본 스쿼트랑 똑같이 천천히 내려가실 거예요. 그럼 한쪽만 운동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 마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내쉬고 둘. 자, 엉덩이를 빼실 때 상체 무너지지 않게 상체 세우고 마시면서 정면 내쉬고 셋. 진짜 엉덩이 근육 움직이는 게 보여요. 네, 보이시죠? 네.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너무 찔렀네요. 죄송해요. 내쉬면서 아까 저희 누워서는 그냥 가만히 멈춰서 홀딩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서서 할 때는 바운스를 줄 거예요. 10번에 하나 둘, 바깥쪽 엉덩이 자극을 느끼면서 셋, 후, 넷, 후, 하나,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상태에서 가능하시다면 팔 앞으로 홀딩까지.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다리 들어서 양쪽 세트. 세트로? 네. 다섯 세트? 그럼요. 다섯 세트씩 세 동작만 해도 화가 나는 엉덩이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벌써 엉덩이가 빵빵해진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근데 너무 지금 제가 오른쪽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오른쪽이 너무 빵빵해졌어요. 정말. 이거 둘레 체크 한번 해봐야 되나? 재주세요. 아까만큼 좀 조여서. 근데 진짜로 틀려졌어요. 진짜 몇 눈큼 늘었어요. 그러니까 잠깐의 펌핑 효과이기는 한데 이제 꾸준히 운동을 매일매일 해주시면 진짜로 내 엉덩이가 이렇게 환한 힙처럼 되실 거예요. 꾸준함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만 한다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섯 세트씩 매일매일 하시면 이런 원장님처럼 화가 난 엉덩이, 정말 소리 지르는 엉덩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아, 오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예쁘신 분하고 또 같이 운동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에 오늘 방송 관련 게시물이 있는데요. 이 게시물을 리그램해 주시면 이제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너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역시 오셔서 아시겠지만 대회자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인스타뷰티 다음에 만나요. 안녕.